보마. 자, 이해매치님, 간병인 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없어요? 맞아요. 본인 부담금 있는 보험사도 있겠죠. 현금으로 주는 회사들이요. 하지만 저 보험왕은 본인 부담금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없고 모두 다 100% 보험사와 제휴된 간병 대형업체 세 군데서 보장을 180일 한도 내로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큰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님, 안녕하세요. 제가 급여 가입했는데 간병이 가입될까요?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제가 급여, 간병인 보험은 서로 보장 자체와 목적 자체가 틀리다는 겁니다. 제가 급여는 다들 아시겠지만 65세 전후에 아무래도 중대 질병이나 중대한 사고 아니면은 우리 노인성 질환 21가지 파킨슨 치매 뭐 알츠하이머 아니면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연세가 65세에 지나셔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간병인 보험, 간병인 지원 보험은 자잘한 감기서부터 중대 질병까지 모두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